됐어요? 시작할게요. 고고고! 자, 시작할게요. 자, You are a prince! Christmas Radio! 그늘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오랜만에 되게 찾아뵙는 것 같아요. 팬분 여러분들은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라 여러분들께서 저희 근황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지내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 어마어마한 준비에 많이 바쁘죠. 바쁘죠. 그렇죠. 앨범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그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네. 크리스마스를 또 이제 경축하는 그런 네. 부분에서 저희 또 저희끼리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나와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편 레디오 예. 레디오라는 레디오를 저희가 레디오. 또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A랜드 네.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지내고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라디오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팬카페를 통해서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사연들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야, 잠시만요. 소개하니까 저희가 하나 뺀 거는 게 있어요. 뭐 자기소개를. 아, 우리 소개하니까 이게 introduce yourself가 안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텔레비전의 에이프리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스의 무덤풀 먹고 있는 우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스의 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스의 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스의 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린스의 시은입니다. 네. 아. 네. 저희 에이프린스는 작년에 뭘 했죠? 작년에 도쿄에서 저희 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해서 도쿄에서 작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구나.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없거나 그랬을 네. 때 예정이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족과 되기 전에 우리 시은 씨는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 저는 엄마와 데이트. 엄마 데이트. 네. 엄마 데이트. 근데 민혁 씨는요? 저는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PC방 한 8시간씩 아 진짜 이벤트 많이 하거든요. 이벤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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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승준 씨는 저는 일단은 이제 집에서 가족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먼저 가족들이랑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서 뭐 다른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는 네네. 우빈 씨는요? 저는 집에서 TV를 봤어요. TV 뭐 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크리스마스 날 하면은 영화를 많이 맞아요. 네, 특집 영화 헬로우 고스트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저도 어릴 적에는 나홀로 집에 뽀까지는 제가 항상 집에서 TV를 챙겨 봤었어요. 네, 요즘에 그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요즘은 또 안 해요. 방송을 넘겨보세요. 네, 넥스트 장. 넥스트 장. 크리스마스 레터. 네. 자, 첫 번째 사연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사연을 좀 이렇게 받아봤는데 한 거의 50명 가까이 이렇게 그런 사연이 많이 왔었어요. 네, 많은 사연들이 저희 이제 팬카페를 통해서 많이 네네.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네네네. 근데 뭐 뽑히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네, 뽑히지 않으신 분들도 다 이렇게 소중한 그런 사연을 저희에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성원아 안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네네네. 우리 승준 씨가 한번 좀 썰 좀 틀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맞아요. 맞아요. 왜요? 아까 화내네요. 다시 해주세요. 좀 그렇다. 네. 좀 멋있게 터프하게 해보죠. 이게 제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중1 때. 제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중1 때 남친이 있었습니다. 오.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려고 저 나름대로 목도리도 새로 산 거 하고 이쁜 옷 입고 나가서 남친을 만났죠. 오, 괜찮네. 근데 그날 남친이 영화 보자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가 그때 그만 남친만 보고 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아,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요? 하필 크리스마스이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 맞지. 근데 그 한복판에서 그 한복판에서 넘어졌으니 목도리는 목도리대로 더러워지고 옷은 옷대로 더러워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 창피해요. 남친. 진짜 창피해요.
남친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네.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얼굴만 빨개졌어. 얼굴이 홍당무가 됐겠네. 아 근데 왠지 이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뭔지 알죠? 느낌 많이 애써 웃으려 하지만 웃음이 잘 안 났었어. 그래서 신청곡은 일상 선배님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아, 예, 웃으신. 바나나가 미끄러운 줄 몰랐는데 바나나 밝고 너무 진짜. 괜히 바나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바나나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에이, 말이 아닌데. 바나나 딱 기회 같은 바나나야 갈대 잖아요. 바나나가 있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 미끄러운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너무 껍질이 안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진짜 미끄러. 아 껍질이 바닥에. 성훈 안경님께서는 조금. 뭐랄까요? 뭔가 남자친구한테는 항상 여자분들 좀 이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창피한 그런 게 있었는데 성원 안경님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물론 뭐 겉도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치장하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이 아... 그래서 성원 안경님께서는 마음을 많이 이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가꾸시고 가꾸셨으면은 아무래도 근데 이미 마음도 이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가꾸시라고 그러지? 지금까지 연애 박사 성원님이 하셨어요. 네네. 마음을 좀 더 가꾸면은 연애 박사 지금보다 더욱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팍팍. 팍팍 누나야. 뭐야 가꾸는 거 누나. 아니네. 신청곡 자 들자 일상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1000번을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썰었고 이제와 나를 막무성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 한 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뿌리치며 한참을 걸으며 다짐했어 다시 내 곁에 널 두지 않겠다고 여태 널 지키기 위해 했던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다 오려 저 달리는 차들 속으로 던지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짓고 어떻게든 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 저 짙은 어둠 속에 새기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언제 들어도 진짜 명곡이에요. 명곡이죠. 네 그럼 다음 사연 또 가볼까요? 수향님 올려준 건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러죠. 호호. 자, my name is 수현. 저는 성원시 민혁구 승진동 어우 기발이 시현 아파트 우빈호에 살고 있는 스튜던트 걸. 스튜던트 걸 맞아요. 걸 스튜던트. 네. 저에게는 알았어요. 네. 저에게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상형. 심지어 겉모습도 비슷해서 쌍둥이냐는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우. 와, 좋겠다, 좋겠다. 그런 제 반쪽 같은 친구가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대요. 처음에는 항상 붙어있던 저희 어깨에 허전함에 울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혼자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많이 보고 싶네요. 네. 비록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많지만 앞으로도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잘 지내고 싶어요. 가사가 저희와 비슷한 엑소의 첫눈을 신청할게요. 와,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민혁 씨도 보내봤잖아요. 좀 처음에 되게 막 아프고 한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친구 걱정을 제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타지에 한국이 아닌 그 다른 나라에서 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민혁 씨는 당시 어땠어요? 근데 뭐 인생을 위해서 가는 건데 뭐 그 정도 시간 요제와 뭐 가지 마를 안 갈 친구도 아니고 응원해 줘야죠. 응원해 주고 멀리서나마 힘이 돼주고 이러면 그냥 좋은 거죠. 뭐 네. 서로 서로 좋게. 그쪽 남자였어요? 네. 아 그래요? 여자였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보낸다면 그 분께서도 더더욱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안심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딜 가서든 믿고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과 슬픈 표정으로 보내는 것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슬픈 표정으로 보내면 좀 마음이 불편해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슬픈 표정은 어떻게 보내는 거죠? 잘...
그리고 그쵸? 아 해? 뭐 그거 안 해. 그리고 기쁜 그 아 잘 너가 건강하길 응원하는 표정. 제가 네네네. 네. 네 어렸을 때 그 딱 제 친구 저까지 네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중국으로 한 아~ 5년 정도 유학을 갔다가 갔다가 이번에 왔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맞아요. 네, 한번 네, 소중하지. 수현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연. 네, 제가 보기에는 힘들겠지만 또 많이 보고 싶겠지만 수현님께서 좀 더 그 친구를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좀 지켜봐준다면 그 친구 또한 열심히 타지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친구에게 힘이 돼주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기다려주시면 친구도 올 거니까. 그럼요. 그때부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엑소의 첫눈 듣고 갈게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I love the Christmas.